가을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역시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가을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재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민입니다. 더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면서 날씨가 부쩍 서늘해졌는데요. 이맘때쯤에 하기 좋은 운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가장 잘하는 운동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가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날씨가 좋기 때문에 뭐 야외에서 걷기나 달리기나 혹은 자전거나 등산 같은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데 운동할 때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가을이라 그러면 마음이 앞서서 먼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운동하기 전에 본인 체력을 잘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준비 운동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마무리 운동은 3 내지 5분 정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본인의 체력에 따라서 운동 강도라든가 횟수 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의 기준이 있을까요? 예, 보통 그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주 5회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하는 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요즘은 트렌드가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보통 네. 네, 그렇게 주 5회 하루 30분, 그리고 일주일에 150분이 요즘 트렌드다. 네. 그러면 이게 뭐 10대 때, 20대, 그리고 50대, 60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좀더 효율적이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네. 점을 좀 세심하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실은 뭐 연령대로 딱 나눠서 뭐 표준적인 심박수나 운동 강도가 다 정해져 있지만 무엇보다는 신체 나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0대에서도 20대 같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죠. 60대도 50대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보통 기준에서는 이제 자기 심박수에서 보통 100에서 150회 정도가 넘어가지 않는 범위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등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의 경우는 운동할 때좀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점을 특히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때, 요즘처럼 선선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새벽에 온도가 떨어지거나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갑자기 집에 따뜻한 온도에서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환자들한테 권고하는 것들은 집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옷을 좀 벗을 정도가 될 정도로 약간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나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주로 평소에 어떤 운동하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주로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게 이제 예. 일상생활에서 운동하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기 때문에요. 일상생활에서 네, 출퇴근 시좀 걸어 다니시고 예. 가까운 2, 3층 계단은 좀 걸어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하시나 봐요. 네, 요새 저는 뭐 이렇게 요새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있어서 예. 그 목표를 채우느라고 요새 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 좋은데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나서. 근데 일교차가 크니까 옷잘 입어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통풍도 잘 되고 춥지 않게 어떤 걸 입어야 될까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운동은 일단 통풍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얇은 옷을 여러 겹을 입어서 내가 체중,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쉽게 벗을 수 있고 쉽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여러 겹 입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야외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기 좋은 운동들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그래서 직장인들 기준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점심을 먹기 때문에 사내에서는 가능하면 먼 길을 찾아서 식당 가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출퇴근 시간이 조금 일찍 갈수 있다면 계단 보행 같은 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것들은 이제 뭐 DVD를 보면서 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게임기들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걸 좋아할 수 있다면 그런 데서 자꾸 시간을 붙여서 결국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억지로 막 시간 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생활 습관에서 재미를 찾아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재민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